앞차는 거의 부딪히기 직전에 잘 피해갔고 예. 그래서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아 황당하게 이 차가 후진으로 그냥 길을 건너가는데 예. 근데 보니까 운전자가 없는 거예요. 아, 예? 아 그냥 미끄러졌군요. 아, 잠시 후 걱정이 된 제보자가 다시 방향을 돌렸다고 합니다. 드디어 차량이 보이는데 아 안타깝게도 벌써 사고가 난 듯합니다.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, 아, 저 버스하고 충격을 해서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제법 속도가 붙어서 누군가 있었다 그러면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차량이 제멋대로 움직이면 아이고.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. 급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차에서 내릴 땐 반드시 주차 모드와 사이드 브레이크를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. 그럼요. 다음 제보자를 만났습니다. 바로 이 차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는데요. 어떤 일일까요?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를 부르는 동안에 잠깐 제가 잠이 들었는 거예요. 예. 일어나서 보니까 제 가방, 서류 가방이 없으신 거예요.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블랙박스를 확인을 해봤죠. 확인하니까 확인해보니 어떤 모습이 담겨있을까요? 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. 제보자의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나타나는데요. 언뜻 보기에는 대리기사인 듯도 한데 이 남성 차량으로 가까이 와 내부를 한번 확인하고는 주머니에서 장갑까지 꺼내서 낍니다. 뭔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죠? 차량을 보신 다음에 장갑을 끼시더라고요. 어허. 장갑을 끼시고 운전석의 창문을 통해서 헤드라이트를 딱 끄신 아 라이트를 꺼졌네요. 참 친절한 분 같은데 근데 좀처럼 출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차량 주변을 배회합니다.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요. 자, 잠시 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 남성은 제보자의 가방을 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. 철도범이네요. 가방을 들고 자연스럽게 이쪽 방향 길 건너편으로 걸어가는 거죠. 예. 장갑을 끄신 이유가 아무래도 지문을 안 넘기려고 또 헤드라이트 끈 이유도 혹시 또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봐. 제보자는 도난 사실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예. 가방은 현금이 사라진 채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발견되는데요. 이게 며칠 뒤 범인은 검거됐습니다. 그래요? 순찰을 하던 중에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검거한 것입니다. 총 정가는 20범이고요. 아이고. 그중에 절도정가가 8범으로 알고 있습니다. 더운 날씨로 인해 차량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차 문을 잠가야 하는데요. 철도범들은 여러분이 방심하는 찰나를 노리고 있습니다. 명심하십시오. 제보자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마을길입니다. 평소와 다를 게 없던 그때 아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. 왜 이렇게 빨리 달렸어요? 허장된 그 산길에 아무것도 이렇게 없을 줄 알았는데 마주오는 차 보인지 한 0.5초도 안 됐는데 그냥 아, 너무 빨랐네요. 됐어요. 돌자마자 바로 차가 보였으니까요. 차량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충돌은 피할 수 없었는데요.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? 이 동네에서 이제 아는 분이죠. 아 이제 서로가 너무 과속했다고 하는데 그렇죠. 결국 이제 쌍방과실이라고 하는데요.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산길에서 서로가 좀 자만했던 것이 아닌가. 맞습니다. 복잡한 도로보다 시골길에서 더욱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. 아는 길이라고 한다름에 달리다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. 주의하십시오. 예. 여기는 서울 동대문구입니다. 제보자 앞에 차량이 지금 브레이크를 밟는데요. 이때 도로에 자전거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오토바이가 자전거를 늦게 발견했네요. 큰일 났어요. 다행히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아 보이는데요. 자전거 한 대가 나오더니 뒤에서 나오는 오토바이하고 부딪혀서 많이 위험하죠. 자전거 바퀴의 완충작용 때문에 바퀴는 한 반 정도 휘어진 걸로 봤고요. 아이고. 다행히 자전거를 몬 분은 쓰러지셨다가 다시 일어나셔서 서로 가셨는데 너무 놀란 건 사실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제가 그 차선으로 차선 이동을 하려고 그랬었거든요. 네, 자전거 사고는 생명을 위협합니다.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안전을 지켜줄 거란 기대는 버리시길 바랍니다. 순식간이네요. 네, 충청남도 천안입니다. 도로 한가운데에 지금 여학생이 서 있는 게 보이는데요. 그리고 제보자는 학생이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차량을 잠시 멈춰 세워줍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이런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많이 위험한 행동입니다.
중앙선에서 서 있길래 예. 건너가게 해주려고 이제 속도를 줄이고 멈춰섰는데 여학생이 갑자기 아이고, 뛰어나가면서 제 옆 차선에서 오던 차와 추돌하는 장면. 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. 바로 일어나서 옆에 있는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.